네, 여기는 84형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현관인데요. 밑에 마감재가 되게 깔끔한 색으로 돼 있어요. 우선 이제 신발장이 보이는데 수납 공간이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앞, 뒤에 다 있어서 수납 공간이 진짜 넉넉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네요. 이렇게 현관에서 복도를 따라 쭉 가다 보면 거실이 나오는데요. 와, 처음 보자마자 정말 남향의 채광이 정말 잘 돼 보여요. 눈에 띄는 게 여기 아트홀이 있어서 공간이 더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등이며 뭐 전기며 아파트 현관, 전화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거실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 문은 뭐 방이 4개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실외기 두는 공간에 비상 대피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진이나 다른 뭐 화재나 이런 게 왔을 때 여기 비상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정말 뭔가 포근하고 아늑해 보이는데요. 우선 발코니가 베란다가 딱 돼 있어서 그리고 창문이 정말 넓어요. 시야가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바로 침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들 쓸 수 있는 전용 화장실 욕실이 있어요. 여기 욕실이 있고 고기 욕실 들어가기 전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룸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장하면서 얼굴 보면서 바로 이 뒤쪽으로는 짜잔! 네, 드레스룸이 있어요. 정말 여자분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또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세팅하고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바로 안에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에서 이제 샤워를 하고 아침에 여기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 공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 옆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고요. 벽지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벽지인데 색깔이 톤이 이렇게 안정돼 있어서 뭔가 아늑한 침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 너무 예쁘네요. 방을 가기 전에 먼저 욕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욕조가 있습니다. 아까는 샤워 부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욕조가 있고요.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나눠서 쓰면 되니까 번잡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쭉 가보시면 작은 방 첫 번째 방인데요. 네, 여기도 이게 보면은 창문이 되게 넓어요. 탁 트여 있어서 작은 방이지만 시각적으로는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피용이긴 한데 이렇게 꾸미면은 뭔가 아늑하죠? 그 다른 방으로 또 가볼게요. 네, 여기는 마지막 또 다른 작은 방인데요. 여기가 그 전 방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가 있어요. 역시나 창문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야가 탁 트여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마곡 구단지에 인접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시설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방, 뭐 큰 아이방, 작은 아이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부터 이제 부엌의 공간인데요. 여기 냉장고 두는 공간이 두 개예요. 요즘에 다시 김치 냉장고 다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로 쓰시고 여기는 김치 냉장고로 쓰시면 공간이 아주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엌에 딱 오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절수 페달이 있어요. 그래서 물 절약하는 이런 옵션도 있고 가장 좋은 거. 요즘에는 이렇게 아파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리할 때 동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영상 보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또 향균 도마 살균 소독기가 있어요. 요즘에 도마 위생 때문에 자주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바로 쓰고 넣으면 되니까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쿡탑, 요게 옵션이 아니고 기본 설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바로 뒤로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부엌에서 쭉 이런 생활 패턴 공간이 되게 편리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네, 지금까지 마곡 9단지 84D형을 보셨는데요. 방 3개, 욕실 2개. 너무 아늑하지 않아요? 정말 완벽한 집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없을까요? 저도 청약을 한번 부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런 영상이 마곡 9단지에 관심 있으신 분, 아울러서 공공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서울시민의 주거 행복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